네, 2월 3일 금요일 김용민 매니저와 함께하는 영미나 투자 스탁벅스 통해서 여러분들 오후장 레시피를 저희가 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시장이 빨간불을 켜면서 아, 오늘 아메리카노를 마실까 하다가 아, 수익이 나고 있으니까 달달한 맞아요. 카메라 카라멜 네, 마키아토죠. 카라멜 마키아토. 네. 자, 카메라라고 해버렸네요. 카라멜 마키아토를 한잔 해볼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오늘 시장 이야기부터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이 시간에 하방보보다는 상방을 한번 보자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정말 지금 지수가 지금 빨간불을 켜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실까요? 어제 장중에도 사실 오후장 끝날 때까지 지수가 오버슈팅이 좀 나오면서 코스닥 네. 지수가 2% 오르고 마감을 했잖아요. 그리고 오늘 미증시가 3% 넘게 나스닥 지수가 이제 상승을 했고 다만 이제 빅테크 기업들 A 시리즈 애플, 아마존 뭐 이런 기업들의 실적이 조금 이제 어닝 미스가 나오다 보니까 지금 시간의 시장에서는 뭐 선물 지수는 좀 빠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내 증시 초반에 약간 좀 눌림목을 만드는 듯 하다가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다 오늘도 지금 상승세가 나타나고 있거든요. 뭐 철저한 지금 종목 상세가 이제 종목 장세 현상이 연출이 좀 되면서 네. AI 테마 뭐 오늘도 지금 강하게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인공지능 관련된 이슈들이 지금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어요. 오늘은 또 우리 국내 기업 네이버의 주가가 아주 세게 올라가고 있는데 네이버도 지금 서치 GPT를 상반기 안에 출시하겠다라는 얘기를 좀 하고 있고 그리고 로봇이라든지 인공지능 사업 또 중동 진출에 대한 얘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애플의 팀 쿡 CEO가 자사에서 만들어내는 모든 제품들이 이제 앞으로는 인공지능 기술과 다 밀접한 상관관계를 가질 거다. 뭐 이런 발언들을 하다 보니까 여전히 지금 시장은 인공지능, 메타버스 이런 성장 섹터 종목들 쪽으로 관심이 많이 좀 쏠리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야말로 AI 열풍이 뭐 증시를 좀 장악하고 있는 상황이다. 다만 이제 여러분들이 조금 주의하셔야 되는 부분은 이런 것 같아요. 이제 대장주들이 약간 좀 분명히 무거워졌어요. 그리고 이제 막 이 종목 저 종목 사실 실체 없이 그냥 뉴스 하나 띄워놓고 주가 급등했다가 다시 급락하는 이제 이런 종목들이 조금씩 나오기 시작했기 때문에 너무 무분별하게 여러분들이 뉴스를 보고 나서 따라 붙는 매매를 하셨다가는 조금 고점에 물려서 좀 고생할 수 있거든요. 제가 이제 이렇게 수급이 막 확산돼가지고 이제 파장 국면에는 어떤 흐름들이 나오냐면 막 이도 저도 아닌 종목들까지도 테마에 엮이면서 주가가 이제 급등하는 현상들이 좀 나타나기 때문에 좀 실체가 있는 종목들 그리고 이제는 뭐 미국의 마이크로소프트 얘기는 워낙 많이 했잖아요. 우리 국내 기업들 네이버라든지 카카오라든지 그리고 KT, SK텔레콤 이런 국내 기업들이 상반기 안에 뭐 챗봇을 포함해서 인공지능과 관련된 다양한 이제 서비스들을 출시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 쪽으로 좀 선택과 집중을 하시는 게 좀 좋겠다라는 말씀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우리 스탁벅스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오후장 레시피 한번 네. 짜봐주실까요? 일단 다음 주를 생각하기 전에 네. 저는 이제 이번 주 어떻게 좀 마무리를 하는지가 좀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지수가 아무래도 지금 쉬지 않고 계속 올라가다 보니까 시장 상승에 대해서도 좀 부담을 느끼시고 성장 섹터 종목들 이거 아무리 봐도 실적이 안 좋은데 지금 여기저기서 역실적 장세 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잖아요. 맞아요. 정작 실적이 둔화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가는 계속 좀 올라가는 이런 기이한 현상들이 좀 생기다 보니까 개인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도대체 어느 장단에 맞춰가지고 춤을 춰야 될지 좀 헷갈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제 오후장 한 줄 레시피는 또 우리 투자 명인들의 명언을 한 줄 또 준비를 좀 해봤는데요. 네. 오늘 이제 한 줄 전략으로 좀 제시해드리고 싶은 내용은 대중과 다르지 않고 뛰어난 성과를 얻는 것은 불가능하다. 좀 길긴 한데요.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좀 곱씹어 보면서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존 템플턴 경이 이제 했던 얘기거든요. 대중하고 다르지 않고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생각하는 방향으로 움직여서는 수익의 기회를 찾기가 그만큼 맞아. 힘들다는 거예요. 지금 어찌 보면 제가 생각했을 때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은 인공지능이라든지 로봇, 메타버스 관련된 종목들 사실은 조금 이제 두려워하고 있는 게 분명히 좀 느껴져요. 네. 핵심적인 종목들 주가가 워낙 좀 많이 올랐고 전체적인 이제 분위기가 조금 과열이 아닐까라는 이제 생각을 좀 하고 있는데 분명히 맞거든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아까 실체가 있는 기업들 쪽으로 선택과 집중을 하신다라고 하면 분명히 지금 그 실체를 바탕으로 제2의 코난 테크놀로지가 될 수 있는 종목들, 제2의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될 수 있는 종목들이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이 좀 들거든요. 남들이 좀 두려워할 때 또 대중과 다른 생각을 하시면서 또 다른 이제 수익의 기회를 좀 찾아보시라는 관점에서 존 템플턴 경의 명언을 좀 말씀을 좀 드렸고요. 다음 주 시장 전망을 좀 간단하게 해드리면 일단 이번 주까지는
거의 과열 비슷하게 지금 주가가 좀 올라와 있는 상태예요. 특히나 네. 미국의 이제 빅테크 기업들 실적 발표가 이제 줄줄이 이어질 텐데 메타 플랫폼즈를 제외하고 아마존이라든지 그다음에 애플이라든지 구글 알파벳이라든지 실적이 어닝 미스가 좀 나왔거든요. 실적에 대한 부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올라가는 이유는 긴축에 대한 우려가 그만큼 좀 완화됐다. 그럼 이제 다음 주에는 또 고용 지표 발표해야 되고 CPI 지표도 확인해야 되고 이런 경제 지표와 관련된 일정들이 또 좀 예정이 좀 되어 있거든요. 더욱 철저하게 종목 장세가 나타날 수 있는 상황이다. 지수는 이제 상단에 대한 부담을 조금 느끼기 시작한다면 더더군다나 이제 종목 장세가 또 심화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음 주에도 여러분들이 지수의 방향성, 이제는 방향성을 고민하시는 분들은 별로 없을 거라고 저는 맞아요. 믿거든요. 네. 상방을 이제 뚫고 올라가고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지수의 방향성보다는 내가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떤 종목을 계좌에 담아놓고 있어야만 수익을 낼 수 있을 것인가, 거기에만 여러분들이 딱 집중을 하셔가지고 오늘 오후장에 교체를 하셔야 된다면 종목 교체를 좀 해놓고 다음 주 시장을 좀 대비하는 전략으로 대응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주도 종목별 차별화 장세가 철저한 종목 장세가 펼쳐질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관련해서 우리 영미의 바리스타가 미리 발빠르게 우리는 다음 주를 대비해서 좀 포차 안에 담아볼 만한 종목, 눈여겨볼 만한 종목 두 가지 종목, 원샷 스페셜 종목을 준비해 오셨습니다. 잠시 후 저희가 공개해보도록 하겠고요. 그럼 지금부터는 영미 매니저께서 편입해 주셨던 종목들을 리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얼마 전에 편입해 주셨던 핀텔부터 한번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종목이 오전장에 갭상승 출발했거든요. 네. 이 종목 앞으로 어떻게 대응해 볼까요? 핀텔이 이번 주 월요일이었나요? 1월 30일 날 네, 이제 9,700원대에 이제 편입을 했으니까 요 자리에서 이제 편입을 했다가 오늘 목표가 이제 11,000원을 조금 뛰어넘었다가 살짝 이제 윗꼬리가 좀 달리면서 조정을 좀 받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고점 대비하면 지금 16% 정도 이제 수익을 기록을 했는데 제가 요즘에 이제 신규 상장된 종목들 몇 번 이제 코멘트를 좀 해드렸을 거예요. 오늘도 이제 미래 반도체라든지 오브젠 같은 이런 종목들이 상당히 좀 강하게 움직이고 있고 작년 하반기 때 상장됐던 종목들 중에서 공모 시장이 워낙 좀 얼어붙어가지고 제대로 된 평가를 못 받았던 종목들 중에 하나가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이 핀텔이라는 기업이거든요. 이 종목도 인공지능 CCTV 관련된 이제 수혜주로 부각이 좀 됐었던 종목이죠. AI와 다른 이제 산업들의 이제 융복합이 지금 시장에 가장 좀 중요한 트렌드라고 말씀드렸고 핀텔이라는 종목과 유사한 사업을 하는 회사가 알체라라는 기업이 있어요. 물론 이제 알체라는 지금 주가가 단기간에 이제 급등을 하다 보니까 투자 경고 딱지가 붙어 있긴 한데요. 이 알체라 주가가 급등을 하면서부터 핀텔이라는 종목이 이제 주목을 받기 시작했고 핀텔은 아직도 저점 대비해서는 꽤 올라왔지만 최고가 대비해서는 여전히 지금 30% 이상 밀려 있는 상태거든요. 뭐 오늘 목표가를 넘어설 때 차익을 챙기시는 분들은 뭐 잘 하셨다라고 보고요. 만약에 중기적인 관점으로 본다면 직전 고점 근처 13,000원 정도까지도 한 번 더 이제 슈팅이 좀 나올 수 있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하루 이틀 정도 1,500원 정도 구간에 눌림목이 좀 만들어지면 신규 접근도 좀 가능하다. 이렇게 최근에 5일선을 타고 올라가면서 신규 상대된 종목들 이제 오버행 이슈가 좀 해소되기 시작하는 그런 종목들 쪽으로 강하게 시세가 좀 분출이 되는 경향이 좀 있기 때문에 핀텔은 만약에 10,000원 아래 제가 말씀드렸던 가격에서 접근을 못 하셨던 분들은 1,500원 밑으로 자리를 한번 줄 때 저점 매수를 한번 해보시는 것도 괜찮은 전략이 되면 될 수 있다. 2차 목표 가격은 13,000원 정도로 설정을 한번 해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핀텔은 목표가를 터치했는데요. 만약에 계속해서 보유하고 계신다 그러면 한 13,000원까지는 바라봐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이렇게 핀텔 리뷰 들어봤고요. 다음 종목은 1월 6일에 편입했던 NP를 한번 살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이 종목도 진짜 메타버스 관련주로 묶이면서 꾸준하게 네. 우상향하고 있거든요. 지금 50% 정도 상승했습니다. 어떻게 네. 볼까요? 요즘에 그냥 뻑하면 막 50%씩 올라가요. 며칠 전에 제가 4x4라는 종목 진단을 좀 맞아요. 해드렸었는데 네. 이 4x4도 차트 보시면은 워낙 좀 바닥권에서 제가 여러분들께 이제 소개를 해드렸었거든요. 실제로 이제 메타버스라든지 인공지능, AI 뭐 이런 종목들이 계속해서 좀 순환매를 하고 있다. 다만 1월 달에는 누가 뭐라 그래도 인공지능 관련된 종목이라든지 로봇 관련된 종목들이 워낙 강했잖아요. AI 종목 중에서는 코난 테크놀로지가 마이크로소프트 수혜가 이제 예상된다라고 하면서 한 5배 정도 급등을 했고 로봇 관련된 종목들 중에서는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삼성전자의 지분 투자 이제 이슈가 부각이 좀 되면서 3배 정도 이제 급등을 했거든요. 그러는 와중에 상대적으로 조금 소외됐던 업종이 이제 메타버스였기 때문에 만약에 인공지능이라든지 로봇 관련된 종목들이 조금 이제 고점이 만들어지고 쉬어가는 구간이 나올 때는
메타버스 관련된 종목들을 좀 주목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1월 셋째 주 이후부터는 메타버스 관련된 종목들을 아마 집중적으로 소개를 해드렸을 거예요. 오늘 또 4x4뿐만 아니라 급등하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가 자이언트 스텝이라는 종목도 강하게 좀 올라가고 있거든요. 차트를 보시면 이제 자이언트 스텝도 오늘 장중에 거의 15% 가까이 올라가고 있어요. 이 종목도 자이언트 스텝도 지난주에 제가 여러분들께 이제 소개를 해드렸었는데 바닥에서 지금 3, 4일 동안 올라가는 동안에 20%가 넘게 지금 수익이 나고 있거든요. 자이언트 스텝은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뭐 국내를 대표하는 VFX 관련된 기업이에요. 자이언트 스텝이 움직이다 보니까 덱스터 같은 종목들이 지금 따라서 바닥권에서 이제 반등이 좀 들어오고 있고요. 덱스터하고 똑같이 위즈빅 스튜디오 같은 이런 종목들도 VFX 관련된 종목으로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 메타버스 관련된 종목들이 AI 로봇 관련된 종목들이 좀 쉬는 동안에 주도 섹터 역할을 좀 하고 있고 결정적으로 이번 달 말에 2월 27일 날 MWC가 예정되어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때 가장 좀 부각될 수 있는 게 XR 기기이기 때문에 그 XR 기기와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이 지금 시장에서 강한 시세를 좀 분출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MP가 오늘 이제 급등하는 이유가 바로 그 XR 기술 때문이거든요. 메타버스하고 연계된 이 XR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으로 MP 역시 마찬가지로 박스권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가 오늘 7,000원대를 이제 갭을 띄운 상태에서 이제 출발을 했는데 그 자리에서 바로 이제 급등세가 연출이 되면서 9,000원까지 올라오고 있거든요. 이 종목을 5,740원에 이제 공략을 했으니까 고점 대비하면은 무려 50% 가까이 지금 수익이 나고 있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이렇게 수익이 크게 나고 있는 종목들은 수익이 많이 났다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매수 포인트가 그만큼 낮았다라는 거거든요. 움직이기 전에 여러분들이 좀 매수를 하셔야 이렇게 크게 수익을 낼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너무 아까 제가 오프닝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는 뉴스들이 너무 많은 뉴스들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뉴스를 보고 매수를 하는 건 좀 늦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움직이기 전에 바닥권에서 공략을 했다가 주가가 이제 급등을 하는 순간을 이제 포착하셔서 매도 타이밍을 이제 잡는 게 지금 시장에서 승률을 높일 수 있는 제일 좋은 방법이다라는 걸 말씀을 좀 드리고요. MP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일단 9,000원 정도 근처에서 익절을 한다라고 생각하셔도 되고요. 만약에 주가가 좀 밀리면 8,400원 정도 자리를 익절까지 잡으시고 대응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NP까지 종목 리뷰 들어봤습니다. 종목 리뷰는 여기까지 들어보도록 하겠고요. 그럼 영미 바리스타가 준비한 원샷 스페셜 종목 두 가지를 바로 공개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다음 주를 대비해서 우리는 어떤 종목을 조금 발빠르게 눈여겨보도록 네. 할까요? 위치가 비교적 좀 낮은 종목 중에 또 메타버스라든지 이런 성장 섹터에 수혜를 좀 입을 수 있는 종목 두 가지를 좀 준비를 해왔는데요. 아까 제가 존 템플턴 경의 이제 명언을 말씀드렸던 네. 것처럼 남들과 좀 다르게 생각해야 수익을 좀 낼 수 있다. 맞아요. 겁먹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좀 적극적으로 한번 공략을 해볼 수 있을 만한 종목들을 준비해왔으니까 참고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9,260원 현재가로 일단 가온미디어라는 종목을 먼저 편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제로 이제 이 XR 기기와 관련된 종목들 대표적인 종목들이 이제 뉴프렉스라는 종목이 있어요. 요 회사는 실제로 지금 미국 시장의 성장주들이 막 급등을 하고 있는 이유가 메타가 실적이 워낙 좀 잘 나왔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이 뉴프렉스는 이 XR 기기용 FPCB를 이제 제조하는 기업인데 이 뉴프렉스가 메타에다가 그 FPCB를 독점적으로 이제 공급하는 회사로 알려져 있는 회사예요. 이런 회사들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뭐 VFX라든지 아니면 MP 같은 이런 플랫폼 기술을 이제 가지고 있는 기업이라기보다는 하드웨어 이제 기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 중에서 또 선익 시스템이라는 종목도 여러분들께 많이 좀 알려져 있는 기업이고 오늘 제가 이제 소개해드리는 가온 미디어라는 종목도 XR 기기와 관련되어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가온 미디어는 원래 통신회사고요. 셋톱박스를 만드는 회사예요. 아마 셋톱박스라는 거 요즘에는 여러분들이 좀 잘 모르실 텐데 집에 이제 케이블 방송 이제 신청하면은 까만색 이제 셋톱박스 있잖아요. 그거 만드는 회사였거든요. 네. 근데 요즘에는 이 셋톱박스의 기능 자체도 상당히 기술 발전을 해가지고요. 세계 최초로 4K의 안드로이드 기반의 셋톱박스를 이제 개발을 했고 특히 AI 음성 인식 기능이 이제 탑재된 AI 셋톱박스를 전 세계에서 이제 처음으로 개발을 한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이제 기가진이 많이 들어보셨죠? 네. KT에서 이제 운영하는 이 AI 셋톱박스거든요. 요걸 가온 미디어가 생산을 해내는 제품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당연히 지금 설명드린 내용만으로도 인공지능 관련된 기술과 상관관계가 있는 이제 기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또 하나는 요 회사가 이제 보유하고 있는 자회사에 이제 좀 매력적인 포인트들이 좀 많이 있거든요. 자회사 K 퓨처
퓨처테크라고 하는 기업이 있는데 이 회사가 XR 솔루션, 그다음에 로봇 통합 플랫폼, 네트워크 솔루션 사업을 이제 추진을 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원격 작업 중인 이제 근무자들을 확장 현실을 통해서 이제 실시간으로 연결하거나 협업하는 걸 이제 지원하고 있다. 가만히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게 뭐예요? 메타버스예요. 그냥 이것 자체가 메타버스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제가 지금 계속 말씀드리는 것처럼 네이버도 지금 자사가 가지고 있는 메타버스 플랫폼과 그리고 디지털 트윈 기술을 가지고 중동에도 AI라든지 로봇을 이제 전파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 서치 GPT를 상반기 안에 이제 출시한다라는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잖아요. 국내 기업들도 이 인공지능 기술을 메타버스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확장된 이제 현실 속에서 접목할 수 있는 기술들을 지금 계속해서 개발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가온 미디어의 자회사가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원격 근무자들을 가상현실 안에서 통합하고 플랫폼을 제공해주는 그런 협업을 진행을 하고 있다. 그리고 이제 XR 디바이스, 단독적으로 이제 5G 통신이 가능한 통신 칩을 이제 탑재한 FHD OLED 고화질의 이제 디스플레이 구현이 가능한 XR 기기를 이제 개발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실제로 이제 2023 CES에서도 이런 XR 기기들이 많이 이제 출시가 됐잖아요. 2월 27일로 예정되어 있는 MWC에서도 당연히 이런 XR 기기라든지 AR 기기들이 많이 이제 출시가 좀 될 거거든요. 오늘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애플의 CEO 팀쿡 CEO 역시도 이 AI 기기에 대해서 많이 좀 관심을 좀 가지고 있고 자사에서 이제 개발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이제 하드웨어 제품에 AI 기능도 탑재하고 그러면서 지금 상반기 안에 AR 글래스 출시를 지금 앞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모든 것들이 좀 연결되면서 우리 지금 증시에 AI 관련된 테마가 강하게 좀 부각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가온 미디어를 뭐 한마디로 얘기하면 메타버스 그리고 인공지능 차세대 이제 통신 기능까지 아우르는 융복합 트렌드를 이제 주도하는 기업으로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차트 보시면 뭐 바닥에서 지금 이 정도 안 올라온 종목은 없어요. 역시 이제 가온 미디어도 한 6,000원 중반대에서 9,000원까지 이제 주가가 좀 올라오긴 했거든요. 근데 이제 중장기 파동을 보시면 2022년 상반기 때 최고가 2만원 하던 종목이 아직도 지금 만원 아래 구간에 지금 놓여 있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저는 가격적으로 봤을 때도 개인 투자자분들이 뭐 충분히 부담 없는 가격권에서 접근할 수 있는 가격이고요. 추가적인 상승 여력도 아직 좀 많이 남아있다라고 생각이 좀 들기 때문에 가온 미디어 다음 주를 대비해서 관심 있게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 목표가는 1차 목표가 11,000원 정도 제시해드리고요. 손절 가격은 8,000원 정도로 가격 전략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첫 번째 원샷 스페셜 종목은 바로 가온 미디어입니다. AI와 뭐 메타버스 그리고 통신까지 다양한 모멘텀을 아우르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소개를 해주셨고요. 목표가는 11,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8,000원으로 제시해주셨습니다. 투자 판단에 활용으로만 참고로만 활용해주시고요. 두 번째 원샷 스페셜 종목도 성장 좋을까요? 네, 두 번째 종목은 제가 이제 좀 재탕을 좀 하려고 해요. 재탕이요? 최근에 한번 수익을 냈던 종목인데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아니 이 종목은 아무리 봐도 거의 대장주가 돼야 될 종목인데 왕이 될 상인데 네. 주가가 많이 못 올랐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네.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소개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330원 현재가로 이스트소프트라는 종목을 편입을 한번 해보도록 왕이 하겠습니다. 왕이 될 상인가? 네, 왕이 될 상인가? 딱 그거거든요. 저는 이 종목이 진짜 좀 대장주가 돼야 된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게 지금 인공지능과 관련된 종목들이 어떤 이슈들이 좀 부각이 되냐면 첫 번째는 일단 블록체인 기술, 네. 그다음에 인공지능과 메타버스 기술을 이제 결합을 하려고 하면 가장 또 중요한 게 또 보안과 관련된 기술이 그쵸?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그런 모든 기술들을 또 가지고 있고 메타버스와 관련된 이제 플랫폼도 보유하고 있고 인공지능 서비스도 직접 진행하고 있는 회사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이스트소프트라는 기업이거든요. 근데 주가는 물론 이제 바닥에서 좀 올라오긴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좀 저평가되어 있는 그런 회사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제가 아까 이제부터는 진짜 실체가 있는 인공지능 관련된 종목들도 사실상 이제 옥석가리기가 좀 되면서 차별화 흐름이 나타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오히려 핵심적인 실체를 가지고 있는 이 이스트소프트 같은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좀 주목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이스트소프트가 보유하고 있는 자회사 줌 인터넷이 또 인공지능과 관련해서 데이터와 관련된 이제 이슈들이 부각이 되면서 줌 인터넷이 장중에 아주 강하게 또 움직이기도 맞아요. 했어요. 이런 네. 자회사와 관련된 이제 모멘텀이 있고 일단 이스트소프트는 본업이 이제 보안과 관련된 서비스 R툴즈, 뭐 R집 이런 것들을 이제 개발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뭐 소프트웨어 개발 역량은 충분히 여러분들이 좀 알고 계시는 기업일 거고요. 그리고 AI 플러스 랩과 같은 이런 인공지능 기술을 개발하고 있는 연구소를 별도로 이제 보유하고 있고 제주도에 있는 사옥과 강남 이제 서초에 있는 사옥의 가치만 감안한다라고 하더라도
하더라도 지금 현재 시가총액이 너무 낮은 가격에 거래되고 있다. 그리고 AI 아나운서라든지 AI 강사 그리고 AI 피칭룸 이런 것들까지 이제 선보이면서 실제 인공지능 기술을 상업화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시도들을 하고 있거든요. 물론 여기서 엄청난 지금 대박 수익이 나는 건 아닙니다만 앞으로 이제 이런 것들 챗GPT도 그렇잖아요. 가입자 1억 명 딱 넘어서니까 유료로 서비스 해버리겠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심지어 맞아요. 오늘 무슨 얘기까지 나왔냐면 엑셀에도 지금 챗GPT를 같이 붙이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엑셀에요? 만약에 여러분들 엑셀에 챗GPT가 붙으면 여러분들 이제 엑셀에 쓰는 함수들 뭐 썸이프, 브이룩업 이런 함수들을 많이 쓰시는데 맞아요. 그거 몰라도 이제 상관이 없는 거예요. 챗GPT한테 이거 함수 좀 만들어 다오 이러면 알아서 만들어 주는 이제 그런 기능이 네. 들어간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무료로 이제 돈이 안 되는 사업인 것처럼 보이지만 많은 사람들이 쓰기 시작하면 그걸 이제 유료화 시킬 수 있거든요. 구독형 서비스로 이제 만들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스소프트가 시도하는 이런 상업화의 단계가 꽃을 피우는 시기가 되면 주가가 저는 이 자리에 머물러 있을 만한 종목은 아니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상승 여력이 좀 충분하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다시 한번 관심을 한번 가져보시고요. 현재가로 편입을 했고요. 목표가 조금 수정해가지고 1차 목표 가격은 14,000원 정도로 1차 목표가 제시해드리고 손절 가격은 1,500원 정도로 가격 전략 제시를 해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두 번째 원샷 스페셜 종목은 제공략으로 이스트소프트를 오늘 소개해 네. 주셨습니다. 목표가는 14,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1,500원으로 제시해 주셨습니다. 오늘은 무료 방송이 없는데 그러면 다음 주를 대비하기 위해서 오늘 네. 오후장 어떻게 어떤 마음가짐으로 해볼까요? 뭐 일단 종목들을 잘 준비해놔야죠. 종목 제가 항상 금요일만 되면 여러분들께 농담삼아 말씀드리는 게 금요일은 주식 사는 날이다. 아 맞아요. 맞아. 주식을 사놓으셔야 다음 주에 수익 실현을 할 거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렸던 포인트를 좀 집중을 하시면서 로봇, 인공지능, 메타버스 이쪽 섹터 안에서 확실한 좀 실체를 가지고 있는 종목들을 좀 잘 찾으셔서 오늘 계좌에 좀 담아두신다면 다음 주에 저랑 같이 기분 좋은 또 수익을 내실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네, 오늘 내용은 여러분의 투자 판단에 참고로만 활용해 보시고요.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이 시간에 돌아오도록 할게요. 여러분 고맙습니다.